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미국의 교통당국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인해서 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였는데요. 이 조사 결과 현재까지 17명이 부상을 당했고 한 명이 사망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4% 넘게 빠졌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700 선을 이탈을 했고요. $686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와 연동되는 기업들 만나볼 텐데요. 간밤에 WTI 선물 가격이 1.7% 넘게 빠졌습니다. 중국의 지표 부진과 아프간 리스크에 일제히 에너지 기업들이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7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모두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와 함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나오면서요.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와 크게 연동된 기업인 이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는 4% 넘게 하락하면서 $72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3.8% 넘게 빠지면서 $24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센트 뮤직인데요. 일단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텐센트 뮤직이 홍콩 IPO를 중단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 홍콩에서 계획된 50억 달러의 IPO가 중단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IPO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홍콩에 상장 주선자를 위임을 했지만은 현재 준비는 굉장히 더딘 상태다라는 이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9% 가깝게 빠지면서 텐센트 뮤직은 간밤 시장에서 $8.92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니스트 컴퍼니입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이 어니스트 컴퍼니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비중 확대에서 동일 비중으로 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17 선에서 목표 주가를 $11 선까지 낮췄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고 이 하반기 가이던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3% 넘게 빠졌고요. $9.75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또 빠졌고 유가도 좀 크게 흔들렸는데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새벽에 일단 마감했는데 아프간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대 지수가 상당히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혼조세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현재 4일 연속 상승해서 일단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나스닥은 일단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강한 양봉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알거리를 주고서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세가 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TI와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현재 바닥을 잡고서 다시금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비록 아프간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은 국내 증시에도 일단은 이것은 아프간 리스크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전체적인 그 수요와 그다음에 경기 회복의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로 인한 두바이유 하락에 대한 영향을 국내 증시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손바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기술주 등은 일단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금융이라든가 다른 섹터들이 현재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역시 반도체 주들 같은 경우 당분간 하락세가 조금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 관련 주들의 쪽으로 해가지고서 다시금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고 특히 FDA가 그 우리가 지금 쉬고 있던 주말과 월요일 같은 경우 월요일 중에 부스터샷을 일단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모더나와 그다음 파이저 관련된 주들이 백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모더나와 파이저 관련 주들이 더 크게 상승할 그런 모멘텀들이 발생해서 지난주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느 여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주 FOMC 의사록이 수요일에 이제 공개가 되겠는데 이 공개가 진행되면서 과연 그 연준에서의 고용 관련 발언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용 관련 발언이 앞으로 시장에
예, 테이퍼링이라든가 혹은 금리 인상까지의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당분간 이제 고용 정책 관련 주들을 중심으로 좀 더 우리가 좀 더 상승 모멘텀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